자, 이어서 진행합니다. 예, 430페이지요. 전기설비관리. 전기설비는 반드시 두 문제가 나오고요. 잘 나오는 설비고 전기사업법 등 이 규정에서 하나, 이론에서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꼭 맞추셔야 돼요.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론도 어느 정도는 좀 아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예.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제 기본이 되는 설비, 기본 설비 중에서 전기 설비. 우리가 요 법령 규정, 요게 이제 주로 전기사업법이죠. 전기사업법,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나오게 되고 이제 이론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두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 다 맞추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로 이제 전기 사업 법령에서 이제 다뤄지는 부분은 우리 이제 자가용 전기 설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자 두고 위험하지 않게 또 전기 검사 이런 거 하면서 잘 관리하라. 그리고 사고가 나면 보고해라. 이런 이야기를 전기사업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 전기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 아파트에 쓰고 있는 이 교류전기에 대한 이야기, 또 역률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콘덴서를 설치를 하고, 또 우리가 이 변압계 용량을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용량으로 변압계를 설치할 것이냐, 그럼 이제 전기의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 급수나 이런 설비 쪽에서 문제는 이 단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산 문제는. 그래서 아까 잠깐 환기 설비 문제도 사실 접근이 안 될 정도였는데, 요 전기 설비와 관련된 부분의 이론은 딱 정립을 해놓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정립하는 데까지가 약간의 시간을 걸릴 수 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좀 해보도록 하고요. 어느 정도 접근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접근을 할 텐데요. 우선 이 규정 이야기를 먼저 접근을 할 거예요. 우선 크게 이 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용량이 얼마냐? 이제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세대별로 3kW에 60제곱미터, 그렇죠? 초과 10제곱미터마다 뭐 초과되는 10제곱미터마다 0.5kW의 값을 더해라. 요 규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기사업법입니다. 전기사업법인데 전기사업법 규정에서 뭐 이런 법규에서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용어부터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용어부터. 전기사업법 영상의 용어. 용어를 공부를 하시는데 사실 이 전기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잘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전기가 흐르는 게 안 보이잖아요. 뭐 전기가 뭐 흐르나요? 뭐 전기 쓰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뭐가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50mA 정도 이상 이 사람 인체를 통과하면 뭐 일본 이제 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죽어요. 근데 물은요, 물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다 하는데 문제를 실제 문제를 내면 물은 못 풀어요. 용량이나 단위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전기는 대신 잘 안 보이지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이런 문제도 꼭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용어 이야기부터 이제 하면서 개통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가 이제 생산이 되죠. 우리 이제 발전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발전이 돼서 이 전기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죠? 송전탑 쫙쫙쫙쫙 해서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간선지수. 이 발전을 할 당시에 우리 이쪽 지역에서 오는 전기는 주로 저쪽 서천. 서천에 발전소 있죠? 네, 발전소 있어요. 화력발전 큰 거 있습니다. 거기서 754로
754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500 아니죠. 754 땡땡땡 그러니까 750 75만 4천이죠. 갑자기 왔다가 예. 7500 아, 왜래? 75만 4천 볼트의 압력으로 전압으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발전을. 물론 이제 발전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승합을 해서 쭉쭉쭉 거쳐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이 전기가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전기 쓰는 전기로 이제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이제 전기는 세대에서 여러분들 가전제품 보면 몇 볼트짜리를 써요? 220볼트 쓰잖아요. 그죠? 동력으로는 펌프 이런 것들은 380볼트의 전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754짜리가 3, 4, 5를 거쳐서 강압을 계속 합니다. 쭉 해서 154 거쳐서 22.9kV까지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22,900볼트의 이런 전압, 이걸 우리가 이제 특고압, 물론 용어에서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이 볼트도 다 용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인입을 하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22,900볼트가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맞게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맞게 고쳐주는 거, 압을 변환시켜주는 거, 그거를 우리는 도란스, 도란스. 옛날 들어보셨죠? 도란스. 도란스예요. 도란스. 도란스. 트랜스포머. 변압기라고 하는 겁니다. 변압기. 그래서 이제 기호로는 도면상 기호로는 이렇게 이게 이제 델타 결선으로 Y 결선으로 바꾸면서 중성성 빼내는 거거든요. 변압을 하고 나면. 어쨌든 이러한 변압기를 설치를 해서 이 압을 이 압으로 바꿔야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준비해서 이렇게 세대든 동력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전 측, 이 한전 측의 전원이 문제가 있으면 동력 쪽은 펌프 같은 게 물을 못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발전기를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기 이론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220볼트 쓰면 처음에 보내줄 때 220볼트를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필요 없죠. 이런 변압기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220짜리를 받아서 220으로 쓰면 되니까. 근데 전기는 이렇게 해서 먼 곳을 보내면 여기서 100을 보내면 요 쓸 때는 1도 안 돼요. 그게 손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선이 옆에 지나가고 이게 지금은 전원이 차단되어 있지만 저쪽에서 동력을 가동하면 전선에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요. 이러면 이 전선 내에 전자 유도작용에 의해서 이게 손실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내열, 열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너지의 형태는 빛으로도 나오고 열로도 나오고 동력 이런 형태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고 나면 실제로 다 손실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을 높이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관련이 있냐면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그리고 P는 VI다. 이런 식도 있어요. 이건 파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어쨌든 세대에서 쓰는 것은 220볼트짜리의 전류가 흐른 전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에 대해서는 V 곱하기 I로 됩니다. 220V 곱하기 이제 뭐 허용 전류가 있잖아요. 암페어. 이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이만큼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양의 전류를 220V로 보낸다 그러면 P는 VI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선을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말 그대로 그 라인을 그대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P는 VI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높여버리면 상대적으로 얘는 굉장히 낮게 해서 보는 낮은 전류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낮은 전류가 가니까 그만큼 손실 양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기 승합을 하는 거예요. 예, 좀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안 잡혀 있어서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특과합 이상의 전류를 세대에서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변압기나 발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전기는. 받아들여라,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예. 이걸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이걸 이해를 못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를 놓고 용어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기사업법에서 주관식, 객관식에서 잘 나온 용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압을 구분해라 라는 거예요. 압을. 전압을 구분해라. 용어에 나옵니다. 그래서 압은 세 가지죠. 하나는 저압, 고압, 특고압입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전기사업법의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압, 고압, 특고압 하면서 저압은 7000V 이하이고 7000V 아니죠. 고압은 7000V, 네, 뭐 7000V 이하이고, 대신 요 출발점은, 이게 전기는 교류가 있고 이제 좀 어려운데 직류가 있어요. 교류가 있고 직류가 있습니다. 전류는 그래서 이 교류일 때는 600V, 직류일 때는 750V 초과예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600V까지는 저압, 교류, 직류는 750V까지가 저압이고요. 7000V를 초과하면 특고압이 됩니다. 이 전압을 일단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잠깐 여기 있는 교류와 직류 이야기를 했는데, 직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 직접 가는 전류다, 그 얘기고, 교류는 AC. A는 뭐예요? Alternative. 번갈아가는 전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여러분들 그 건전지 있죠, 건전지. 1.5V짜리 건전지. 그 건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볼타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볼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볼트의 개념도 거기서 나왔는데, 자, 이렇게 직류는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극성을 바꾸지 않아요. 그게 직류입니다. 교류는 극성이 바뀌어요. 극성이. 그래서 극성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극성이. 플러스에 가 있기도 하고 마이너스에 가 있기도 해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교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그러면 직류를 쓰지 왜 교류를 써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기느냐. 직류만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냥 보여지는 게 다니까. 근데 교류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교류는 자유롭게 압력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런 패턴. 여러 가지 전기적인 성질을 이용을 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이 교류 전력은 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 교류 전력이 예 이제 발전이 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좀 모르더라도 어쨌든 이 교류 전력을 우리가 자유롭게 변형하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류 전력을 씁니다. 그래서 발전도 교류 에너, 그러니까 교류 발전기에 의한 교류 전력을 보내주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쓰게 돼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류와 직류일 때의 압이 달라요. 요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43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용어에서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750, 교류에서는 600볼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 위에 이제 고압, 특고압. 이거 다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요걸 아까 이제 요거를 배전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전반이라고 하는 건 전기를 분배해 주기 위한 테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배전반까지, 그러니까 타인의 전기가 들어와서 요 배전반까지, 이건 전기를 받은 설비죠. 이걸 수전설비라고 그러는 용어를 씁니다. 수전설비. 그리고 배전반부터 세대나 이렇게 동력으로 보내는 거, 배분하는 거, 이걸 배전설비라고 그래요.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요것도 배전입니다. 그래서 요건 구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요 구내 배전설비와 수전설비, 요 두 가지가 여러분들 전기를 쓰는데 필요한 설비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전기 수용 설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 세 가지가 용어예요. 이것도 문제가 이게 한번 나오고 이게 한번 나오고 이렇게 규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군의 배전 설비를 써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게 567입니다. 567 431페이지 567. 그래서 지금 이제 이론을 같이 조금 이제 넣었는데 그 이유는 전압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 부분의 용어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발전소, 아니 발전소, 여러분들 이제 그 관리성, 여러분들 그 단지에는 이게 있죠. 변압기가 있는 곳을 변전실, 발전기가 있는 걸 이제 발전기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걸 이제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용어를 보셨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뭐냐면 전기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기검사라는 건 뭐냐면 저기에 있는 주요기기인 변압기나 비상용 예비 발전설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변압기는 고압에서만, 고압 이상에서만 나타나죠. 저압을 저압으로 변압할 필요는 없으니까 고압 이상의 변압기와 75kW 이상의 예비용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전기검사를 해야 돼요. 예, 전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냐면 3년마다 받습니다. 전기검사 받고 불합격되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으려면 7일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337 박수를 치는 것 같네요. 예. 연월일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검사 필증이 5일이네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있어요. 전기검사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대상이에요? 이게 대상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처음에 봤죠. 그죠? 이게 왜 저압으로 오면 이런 게 필요 없지 않느냐? 저압으로 올 수가 없다니까요. 전기는 특성상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이게 다 전기 사업법 이야기예요. 지금 세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그러면 이거 위험하니까 누가 안전하게 이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안전관리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주 선임이 있고 대행 선임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 상주를 하게 되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행을. 그래서 안전공사나 전기 사업자한테 대행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개인이 대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격을 갖추면. 그 규모가 나오겠죠. 이것도 다 주관식, 객관식 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안전공사나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는
변압기의 용량이 얼마냐? 이게 수전 용량이 되죠. 또 발전기의 용량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 용량이 얼마냐? 발전기 용량이 얼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다 이 전기 설비는 변압기와 발전기 얘기만 해요. 쭉. 자, 그래서 이게 1000kW 미만이다. 발전 설비 500kW 미만이다. 이러면 대행을 줄 수가 있다, 이 사람한테. 이거는 500kW 미만, 이건 300kW 미만입니다. 뭐 두 개 합치면 이건 2500, 이건 1050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다 나와 있고. 이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기는 이제 변압기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속보라는 개념이 있고 상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선 이제 중대한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망자가 발생하면 중대한 사고죠. 전기사고로. 근데 한 명 가지고는 안 돼요. 두 명 이상이 발생이 되어야지 중대한 사고라고 합니다. 또 1000세대 이상에서 1시간 이상 정전이 됐다. 이것도 중대한 사고예요. 자, 속보는 24시간 이내에 보고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상보는 15일 이내에 보고를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규정 이야기는 거의 정리가 돼요. 물론 이제 필해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이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 우선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뭐 거의 가장 메인이죠. 변압기가 있는 이 변전 설비.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선 이론적으로도 제일 먼저 접근하는 게 뭐냐면, 이 변압기의 용량을 추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객관식, 두관식 두 번 계산도 해봐라 뭐 이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세대에 있는 전기 용량을 다 더하고 동력 전기 용량을 다 더해요. 그럼 여러분들 각 세대에 보면 세탁기도 있고 TV도 있고 막 많죠, 그죠? 다 더합니다. 다 더해. 전부 다 더해요. 전부 다 더하니까 1000kW더라. 예를 들면, 그러면 얼마만큼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20V짜리 이만큼이 필요하면 여기서 올 때 1000kW만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변압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한전측으로부터 1000kW를 끌어 와서 그거를 변압시켜서 220V로 다운시켜 쓰시면 돼요. 그죠? 그럼 몇 킬로짜리 변압기가 필요해요? 1000kW짜리 변압기가 필요하잖아요. 이러면 걱정 없이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세대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히터를 사용하면서 테레비를 보고 냉장고를 열며 선풍기를 돌리고 있는 집은 없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1000kW 용량에는 다 들어있지만 이걸 어느 날 한 날 한 시에 다 쓰진 않더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히터 트시는 분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101동 102호가 전기를 다 쓴다고 102호도 다 쓰진 않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한전측 전기가 안 필요하더라. 그럼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을까요? 이게 수용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개념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그래서 이 추정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용률, 혹은 이게 받침 있으면 율 이렇게 쓰래요. 예, 혹은 수요율이라고도 합니다. 또 부하율, 부등율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제가 수용률은 말씀을 드렸어요.
설비 용량 합계가 전부 1000kW인데 그럼 다 있을 필요가 없죠. 최고 많이 쓸 때 그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대비하면 그러면 그게 뭐냐면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죠. 이게 수용률입니다. 수용률. 그래서 수용률이 70%다. 그 얘기는 뭐예요? 1000kW 중에 최고로 썼을 때 피크치가 700kW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론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는 게 이제 제 요즘 가장 핫한 게 이거예요. 뭐 마치 그 통기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거의 최근 들어 나오는 문제고요. 부하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기간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시점 마치 이제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하루의 부하 또 1년의 부하 뭐 아니면 뭐 분기의 부하 이런 이제 기간의 이야기인데 부하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최대 수용 전력이 얼마인데 뭐 얘 아까 여기서 뭐 700이었다 그럼 700인데 그 700kW는 피크 아니에요. 최고 중에서 평균적으로 부하가 얼마 걸렸냐 그 얘기입니다. 평균 수용 전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최대가 700 쓴다 그러면 평균이 700이 되지는 않겠죠. 그보다는 작겠죠. 당연히. 예,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시험 보면 야 제일 잘 맞는 과목 100점 이런 거 있어요. 산수 이런 거. 아, 산수 안 되나요? 예. 이렇게 잘 맞는 점수 평균 내보면 70점, 8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얘가 작습니다. 부등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 약간은 좀 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것도 시험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 변압기 한전측에서의 이 변압기가 변압기에서 한전측 변압기 서브스테이션 변전소에서 이렇게 여러 지점에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이 공급하는 거에 대한 분산의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산 정도.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계를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아, 이게 요 얘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량을 추정하고 그다음에 변전 설비용 기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를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역률이에요. 역률. 역률의 개념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역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힘을 얼마나 썼냐 그 얘기입니다. 힘력, 역률이에요. 역률. 아까 이 전류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전력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류와 전압은 비례하는 거예요. 전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교류도 있고 직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직류는 보여지는 게 위상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대로 일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보여지는 것이 그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일을 얼마나 했나 보면 보여진 만큼 일한 거예요. 보여진 만큼 일을 한 겁니다. 그걸 역률이라 그래요. 보여지는 거 그만큼 다 일을 했다 그럼 1분의 1을 일을 한 거니까 1이죠. 역률이. 근데 교류 전력은 위상을 바꾸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만큼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보여지기에는 1만큼 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일한 걸 보면 0.8밖에 안 돼요. 0.9밖에 안 됩니다. 그럼 0.1, 0.2만큼은 일을 한 것처럼만 보이지 실제로 일을 안 한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교류 전력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요 전기, 아까 그 교류 전력의 위상은 저 이제 저 그래프로 보면 지금 코사인 그래프인데 저는 이제 뭐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처럼 전류와 전압 간의 상차, 그러니까 위상 차이에 의해서 누가 먼저 가느냐, 누가 늦게 가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게 달라져요. 뭐 좀 개념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교류 전략입니다. 이걸 이제 한, 그러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보셨던 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의 길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산수가 나와서 잘 모르나요? 3, 4, 5, 이렇게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A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역률이라는 건 뭐냐면, 역률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코사인 세타의 값을 역률이라고 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코사인, 사인, 탄젠트. 이거 기억나나요? 코사인 그러니까 A분의 B죠. 이게 역률이에요. 역률. A분의 B. A분의 B.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 A를 뭐라 그러냐면 피상전력, B를 유효전력, 요걸 무효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분의 B는 바꿔 얘기하면 피상전력분의 뭐가 돼요? 유효전력이 되죠. 그렇잖아요. A분의 B니까. 세타 각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은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도 물어봤지만 잘 나오니까, 이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높이면, 역률의 값을 높이면, 역률이 1에 가까워지면 얘 길이와 얘 길이가 같아질 정도로 역률이 1에 가까워지면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코사인 세타 값을 높여볼게요.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높아지죠. 그죠? 세타 다시 이렇게 되면 세타가 세타 다시로 되면 세타의 값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각은 줄어들었지만 값은 커진 거 아닙니까? 코사인은 아까 잠깐 여기 제가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지만 0도가 여기 있고 요게 90도예요. 0도가 1이고 90도가 1입니다. 아, 0도가 뭐죠? 코사인 0도의 값이 1이고 코사인 90도의 값이 0이에요. 0. 예.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라고 하는 게, 예, 갑자기 무작위 힘들어져요. 예. 근데 여기 역률 개선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이나 시험에 나왔고, 이 전기는 이론에서 반드시 하나 나오고 전기사업법에서 반드시 하나 나오는데 요 정도만 소화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소화 안 하면 또 위험하니까, 두 문제나 나오니까 아주 매우 중요한 설비고, 전기 소방을 통틀어서 네 문제 이상이 나오는데 소방 두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이건 이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그래서 여기 꼭 잡으셔야 되는데, 자, 코사인 세타의 값이, 코사인 세타의 값이 예를 들어서 90도다. 코사인 90도를 구해봐라. 코사인 90도는 얘가 이렇게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90도. 그러면 지금 이 이가오분의 이거잖아요. 그럼 A분의 B인데 A는 예를 들어 이게 1이다. 그럼 1분의 B는 0이잖아요. 그리고 코사인 90도는 얼마예요? 그래서 0이란 얘기예요. 근데 코사인 0도다. 0도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쭉 해서 이게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얘하고 얘가? 0도 아니에요. 그러면 A분의 B 할 때 A가 1이다. 그러면 B는 얼마란 얘기예요? 똑같은 게 B도 1이란 얘기잖아요. 코사인 0도는 1이란 얘기죠. 최고 역률이 좋은 게 1이에요. 1. 그러니까 이 각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역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역률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코사인 값이, 각이 아니라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 약간 그러니까 코사인 각하고 값은 반비례하니까 아까 보니까 이렇게 반비례하잖아요.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반비례하잖아요. 이렇게 반비례. 그러니까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조금 삼각함수 할 때 졸지를 않았어야 되는데 예, 이미 좋은 걸 또 어떻게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얘기를 잠깐 합니다. 이제 다 왔어요. 그러면 이 세타 1, 세타 1으로 이 코사인의 값을 높여서 역률을 개선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실제로 보여지는 건 똑같죠. 근데 옛날에 일한 것보다 이만큼을 더 일하죠. 그죠? 이만큼 유효분이 증대하면서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신 무효분이 이만큼이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역률을 개선한 효과로 이만큼의 똑같은 전기를 가지고 이만큼의 일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한전측에서 계약을 해요. 너네 전기 이만큼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전압 변압기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전 비싼 전기니까 너 이만큼 써 라고 줘요. 그러면 제대로 써서 역률을 높였으면 거의 준 만큼을 씁니다. 그러면 어우 잘 썼네 그래 전기요금도 깎아줘요. 근데 줬는데 제대로 역률을 잘 개선을 못해가지고 제대로 못 쓰면 무효전력이 늘어난 만큼 유효전력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 값은 이런 관계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더하기 빼기는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 제곱 더하기는 얘가 되는 거죠. 여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런 관계 있으니까 한전에서는 좀 잘 써라 그래서 역률을 좀 개선하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전기요금을 깎아줍니다. 절감을 해줘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콘덴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이 늦게 가는 거, 상이 빨리 가는 거, 이런 진상, 지상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진상 콘덴서라는 게 있어서 그게 실제로 진상을 잡아줍니다. 바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이렇게 건문소가 있어서 콘덴서라는 건문소가 있어서 이렇게 무효분이 지나가면 안 보내요. 일을 안 시켜요. 일로 잡아둬요. 유효분이 지나가면 가서 일해 이렇게. 예. 그럼 무효분을 다 모았다가 유효분 일할 때 살짝 껴줍니다. 그러면 무효분이 줄어들고 유효분이 늘어나겠죠. 그런 일을 얘가 해요. 얘가 지금 내용이 이제 전기사업법과 이론의 이야기를 본 겁니다. 조금은 어렵지요.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어렵죠. 전기 사실 전기기사 자격증 딴다 그래도 책을 이만큼 읽어야 되고 1, 2년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전기사업법에서는 얘와 얘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저쪽에서는 우리 변압기 용량 추정과 역률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좀 확인할게요. 430 전기 설비 관리에서 주택의 전기 시설 용량이 나옵니다. 세대별로 3kW고요. 60제곱미터 이상은 10제곱미터마다 0.5kW의 값을 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85kW라면 몇 kW의 세대 전기 시설 용량이 필요하냐 이렇게 계산해 봐라. 주관식으로 한번 낸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가 다 계산해 볼 거예요. 문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전기 사업법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5, 6, 7, 8, 9, 10. 이거 정확히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보셨을 때 수전 설비는 타인의 전기로부터 배전반까지. 군의 배전 설비는 배전반에서부터 뭐 세대 동력이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배전반은 이쪽에도 들어가고 이쪽에도 들어가요. 용어상으로 보면. 이런 걸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이쪽에도 끼고 저쪽에도 끼는 거? 깍두기라고 합니다. 깍두기. 여러분들 깍두기 점심시간 드셨죠? 깍두기. 용어를 보실 때 배전반은 수전설비야. 군의 배전설비야 라고 이렇게 하면 구분이 안 돼요. 배전반 중심으로 해서 이쪽까지는 수전. 또 배전반부터는 또 군의 배전. 이렇게 해요. 배전반은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저압, 고압, 특고압 있죠. 자, 이 특히 이제 주관식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용어입니다. 용어, 주관식. 다 이게 주관식으로 출제됐던 거예요. 다.
자,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다른 거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예의 용량에 따라서 337 박수 잘 치고 환호성. 오, 그리고 이제 환호성만 올리면 돼요. 그죠? 3375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하는데 대행과 관련해서 433페이지에 안전공사 개인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뭐라고요? 얘가 발전설비예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예요.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예요. 그냥 평상시 쓰는 게 아니라 평상시 얘 수전설비, 변압기가 다 전기를 컨트롤 해줘요. 그러다 한전이 전기가 탁 나가면 급한 전기는 공급을 해야 돼요. 한전 전기나. 뭐가 급한 전기냐? 제일 급한 전기가 오수처리 시설의 배수펌프가 제일 급한 겁니다. 사실. 지하에 여러분들 오수처리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전기 나갔다고 변기 안 내리지는 않잖아요. 급하면 생명상이니까 급하면 내려야 되잖아요. 전기 나갔으니까 배수펌프가 작동 안 하니까 물 내리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배수펌프에 전원이 공급이 안 되면 그냥 화장실 넘치는 정화조 넘 오수처리실 넘치는 거예요. 왜냐면 배수가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 이런 동력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얘가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동 절체 전환 스위치가 철컥 비상발전기 쪽으로서 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기동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전원을 공급을 해줘요. 그게 예비용 비상발전 설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 이렇게 해 보셨고요. 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는 뭐 어떤 안전관리자든 다 30일 이내에 선임 신고하는 거니까 뭐 이건 뭐 괴롭지 않고 교육 3년마다 받고요. 437페이지에 중대한 사고의 통보 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전 사고는 사망 2명, 부상 3명 이상. 제로에 그 표 안에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사망 사고는 사망 2명, 부상 3명 이상. 통보 기한에 속보와 상보가 있죠. 근데 거기 사고 종류의 사, 맨 밑에 사 보시면 1000세대 1시간 정전도 있어요. 이제 관련되는 것만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래서 438페이지 보시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예, 나오죠. 사망자 2명, 3명, 재산 피해 3억 원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39페이지에 이제 유지관리 측면에서 수변전 설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예, 용량 결정하면서 수용률, 또 부하율, 부등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이제 뒤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산을 해보야 되고, 계산을 해보시면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대 전체 쓰는 게 1000kW라 그래서 변압기 용량이 1000kW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피크치. 피크치보다 조금만 더 높으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40 보시면 수변전실 구조 위치. 그래서 이 수변전실은 항상 이 전체 부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여기서 여기 오는데 전력 손실이 있듯이 얘가 구석에 있으면 저 먼 데까지 가는데 전력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41페이지에 보시면 변전설비용 주유기기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 한번 볼까요? 자, 간단하게 요 계통을 좀 간단하게 지어보면 간단하게 보면 자, 한전 측에서 전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면, 이제 여기 이상으로 보면, 이제 변압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세대나 동력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 얘기인데, 이 한전 측의 전기가 아주 딱 22,900V라고 하는 딱, 이렇게 아주 정확한 전압의 전기만 들어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낙내나 이상전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상위 세 개가 있는데 중간에 혼촉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상전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전류가 들어오면 얘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22,900V를 220으로 바꿔라, 380으로 바꿔라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얘는
변압기가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어떻게 세팅돼 있냐면 이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철심이 있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럼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얼만큼 차이로 감았느냐 이걸 권수비라고 하는데 이 권수비 차이에 의해서 압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요.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압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 이미 세팅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2,900 대 20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권수비가 여기 예를 들어 10만 볼트짜리가 10만 볼트짜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감당 못하고 이게 타버리는 거죠. 이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가 탔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변압기가 타면 어떻게 되느냐? 깜깜해지는 거지. 변압기 새로 올 때까지. 변압기 한두 푼이에요? 변압기가 딱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사해야죠. 엄청나게 전기공급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호할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들어올 때 이제 계통을 보면 우선은 LBS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한전 측에서 이제 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쪽 지역은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부하 계폐기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전에서 얼마 썼는지 계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량기도 설치를 해야 되죠. MOF라고 하는 계기용 변성기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을 변성, 왜냐면 22,900V에다가 딱 연결해서 얼마 썼는지 이렇게 계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전압으로 바꿔가지고 계량을 해서 다시 배율로 튀겨. 보통 한 1800배 정도를 배율을 튀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상 전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VCB라고 하는 진공 차단기 같은 걸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 전류가 오면 자동으로 차단을 해라. 얘를 보호를 해라. 그 얘기죠. 뭐 어차피 MOF는 병렬로 연결하고 이거는 저전류로 바꾸는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이상전류 들어오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441페이지에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아 이게 이제 전기 공급하는 거고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요 VCB 이건 이제 차단기라 그래요. 여러분 이제 전기 용어 보시면서 요 B가 붙어 있는 것과 S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B가 붙어 있는 건 서킷 브레이커 이런 그 브레이커 종류는 차단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근데 S가 붙어 있는 건 스위치예요. 개폐하는 겁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개폐하는 거예요. 부하 개폐기든 뭐든. 예. 그래서 S가 붙어 있는지 B가 있는지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차단기는 자동회로 차단하는 겁니다. 콘덴서는 아까 전력이 교류인 경우에는 위상이 안 좋아 역률이 안 좋아서 기본적으로 역률을 개선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배전반은, 예, 배전반은 깍두기입니다. 그죠? 딱 준비해 놓는 거죠.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필해 설비가 있는데요. 필해 설비는 이제 문제에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보통 이제 낙내 우려가 있다 그러면 필해 설비를 설치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볼 텐데요. 뭘 볼 거냐면 453페이지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시험에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은 요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 하나만 좀 요쪽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쪽에서. 요만큼이면 다 정리가 돼요. 자, 요즘 지어지는 것들은 다 지능형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리비 중에서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UGB라는 게 있어요. 그죠? 수선 UGB도 있고, 뭐, 승강 UGB도 있고, 홈 네트워크 설비 UGB도 있잖아요. 그죠? 이 홈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PC, 뭐, 노트북 이런 거 이제 뭐, 활용을 하고 세대에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전등이나 뭐 여기 있는 또 난방이나 방범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요즘 이제 다 컨트롤 하잖아요, 그죠? 이 세대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려면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외부 망 설비가 들어오죠. 외부 망, 뭐 K망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업자 망들이 있어요. 이 망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단지 서버를 거치죠. 이제 단지 서버를 해서 이렇게 갑니다. 세대로. 그러면 서버에서 요 세대로 들어가는 요 망을
단지에 있는 망이니까 단지망이라 그래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세대 지금 PC 전화 뭐 이런 걸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를 세대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대망이나 이 단지망을 홈 네트워크 망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용어 중에 이렇게 보면 요 세대 인입 부위에 홈 게이트웨이라는 게 있어요. 홈 게이트웨이. 이건 뭐냐면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문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까 게이트 밸브 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단지망이 세대망으로 바뀌는 접속 지점이 홈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하죠.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월패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주동 출입 시스템이면 오, 차가 들어왔는지도 확인이 되고, 뭐 여기 사용량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확인이 되고, 뭐 더 나아가서 뭐 방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력 제어, 통신 제어, 또 뭐 에너지 제어 이런 걸 다 이제 월패드를 통해서 합니다. 자, 그 이야기 지금 이제 453페이지에 그 3번의 용어에서 홈 네트워크 망, 단지망과 세대망이죠. 453페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홈 게이트웨이, 이거는 세대망과 단지망의 연결이죠. 월패드,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서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뭐 나머지 뭐 주동 출입 원격 시스템 이런 거 이제 잘 알고 뭐를 하나 아셔야 되냐면 454페이지에 홈 네트워크 설비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홈 네트워크 망은 단지망과 세대망이죠. 거기 4조 홈 네트워크 설비. 홈 네트워크 장비에는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 서버 이런 게 홈 네트워크 하는 장비예요. 원격 제어 기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가스, 조명, 난방 이런 거 제어하는 기기예요. 제어 기기하고 네트워크 장비는 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쉬셨다가 요 관련된 문제, 전기 설비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